정승원 법률대리인, 음식서 출때 말고는 마스크 착용. 헌팅도 암해. 허위 사실에 대해 소명했음에도 징계를 받아 정승원 깊은 실망감 느껴. 정승원, 대구 FC,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헌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정승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호재는 18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처럼 밝혔다. 법무법인 수호재는 지난해 11월 1일 대구시 동성로 인근에서 대구 FC 소속 선수들을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게재되고 확산됐다면서 시즌이 끝난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방금 동성로 클럽 거리에서 대구 선수들 봤네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엔 정승원을 포함한 대구 FC 소속 선수들과 경남 FC 선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 선수들이 젊은 여성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선수들이 사생활이 있고 이성을 만날 수도 있지만 대구 FC 선수로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준다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태를 부리고 헌팅을 했다.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큰 소리로 비속어를 쓰기도 했다. 이 게시물로 큰 논란이 일자 대구 FC는 해당 선수들이 잔여 경기 출전을 정지했다. 또 선수들에게 벌금도 부과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정승원, 박한빈, 황승민, 이상 대구 FC, 김동진, 경남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호재는 정승원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수호재는 정승원이 당시 분식집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잠시 마스크를 내렸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문제의 사진은 정승원 및 선수들이 분식집에서 꼬치를 먹을 당시 잠시 마스크를 내리거나 벗은 상태에 있을 때 매우 악의적인 의도로 찍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수호재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되거나 지역 일간지 등에 보도된 노마스크 헌팅의 상황으로 오인돼 선수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면서 정승원은 음식 섭취의 목적 이외의 이유로 마스크를 벗거나 이성을 헌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승원에 관한 허위 보도 및 허위 게시글과 관련해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 형사 고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엄중한 태도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수호재는 소속팀 대구 FC의 허위 사실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보도 및 유포된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징계 조치를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는 정승원 입장도 아울러 전했다. 법무법인 수호재는 선수의 억울한 사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시즌 중 선수의 입장 발표가 구단이나 다른 선수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다.